날개 조립도 세 번째 한번 순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번째 거 조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볼트도 44번 볼트 두 개를 준비하셔가지고요. 꽂으시면 돼요.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전에 나사산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을 하시고, 자, 이것도 수직이 되게, 정확하게 수직이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요. 이렇게 해서 꽂으셔서, 자, 보세요. 여기서 살짝,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살짝 해서 이 정도 됐다 해서 좀 고정되는 살짝 풀어주시면 돌아가죠. 이 정도 되네.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오르니 툭터도 매끄럽게 돌아가거든요. 자, 요것도 꽂을 때 나사산을 만들어 놨지만 수직이 되게 정확하게 해서 삐뚤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나사 차근차근 꽂으셔서 드세요. 네, 이렇게 해서 꽂으시고 어느 정도 꽉 물리면 이제 고정이 되죠. 여기서 이제 살짝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는데 조금 뻑뻑하면 조금만 더 풀어주시면, 너무 많이 풀어주지 마시고요. 이거 요 부분도 이제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층간접착제를 살짝만 발라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너무 괜히 잘못 발라가지고 이게 다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뭐 자신 없으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나사를 조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조립을 해봤습니다. 이제 4번 조립 이제 할게요. 자, 4번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이랑 5번은 같은 방법이니까요. 한 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사산을 따로 필요 없이요. 그냥 작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그냥 곧바로 고정할 부분이라 그냥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3번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나사선을 만드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뭐 저는 그냥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넣어볼게요. 또꽉 조여서 살짝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넣고, 보이시죠? 살살 조금씩 주면서 넣으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넣는 만큼 뚝 넣고, 고정이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고정된다 싶을 때 살짝만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조일 때요, 주의할 점은 요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야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요런 게 아니라, 보시면 지금 부품이 35번이랑 34번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나와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쪽으로 나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림에 맞춰서 요거를 빼서 이렇게 맞추시던가,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빼서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주의해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막 밖으로 나가 줄게요. 이런 식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수 있게. 네네. 꽉 커지는 게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좀 줘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 이거 따사를 조여 주셔야 돼요. 아까처럼 이게 그림이 들어가지 말고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주의해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